이제 지금부터 HTTPS 또 SSL 그리고 SSL 인증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동작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서버에 적용시켜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일단 HTTPS 또 SSL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 이 정보보호 수단입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, 사실은 있는 대로 쓰는 것은 그대로 그 인터넷상에 있는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, 이런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수업을 만들게 된 계기가 HTTPS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그냥 따라서 기계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. 한 이틀 정도 걸리고 나니까 내가 HTTPS 또 SSL이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부를 하니까 결국에 훨씬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을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든 수업이 지금 보고 계신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피상적인 내용만을 알고서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. 특히나 요걸 하는 과정에서 이 HTTPS 또 SSL이라고 하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들이 그 안에 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암호화라든지 또는 인증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 HTTPS와는 별개로도 충분히 익혀둘 만한, 충분히 이해해 둘 만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이번 수업을 따라와 보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우선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용어 정의부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HTTP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HTTP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. 자,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은 이 문서와 문서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이 문서, 또 문서 체계, 이런 것들을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하이퍼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문서 양식은 HTML이죠. HTML이 하이퍼텍스트입니다. 그래서 HTML을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신 규약이 바로 HTTP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URL을 입력할 때, 도메인을 입력할 때 그 앞에다가 http/ 그리고 도메인이 적잖아요. 그것은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컴퓨터와 통신을 할 것인데 바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HTTP와 HTTPS의 차이점, 또 관계는 무엇이냐면 자, HTTP나 HTTPS나 똑같이 하이퍼텍스트 프로토콜이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. 즉, HTML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바로 S에서 드러납니다. 자, 이 S는 뭐의 약자냐? Over Secure Socket Layer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, 소켓이라고 하는, 아니, secure라고 하는 말입니다. secure라는 것은 보안이라는 뜻이죠. 즉,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다르게 HTTPS 프로토콜은 이 보안 장치가 더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통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HTTP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그 전송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전송한 데이터 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보내준 데이터를 제3자가 감청하고 또 그것을 조작하거나 또는 마치 그 사람이 자기 자신, 여러분이 전송한 그 도메인이 엉뚱한 사람이 그것이 자기 도메인이라고 여러분이 속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이 기술 체계, 이런 것들을 HTTPS라고 부릅니다. 쉽게 얘기해서 HTTP에서 보안적인 약점을
보강한 것이 HTTP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송한 데이터 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준 그 표시되는 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제3자는 그것을 몰래 도청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그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죠. 여기서 제가 일단 로그아웃을 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인증 그 로그인을 하고 싶다.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죠. 자, 그때 여기 있는 요 URL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한번 보세요. 자, 어때요? 아까는 요게 없었는데 요게 생겼죠? 바로 이건 뭐냐면 이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거잖아요. 근데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. 왜냐면 보통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노출이 되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 사이트에 제3자가 로그인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자, 오픈 튜토리얼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다른 서비스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.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? 예,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그렇다면 예,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 경우에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노출된다는 것은 이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만이 도둑질 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지메일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다 노출이 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되는 형태의 개인정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인하는 페이지에서는 저가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이렇게 HTTPS로 요 프로토콜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저의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서버로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예, 그 정보는 제3자에서 변조되거나 감청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. 더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HTTPS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서비스가 여러분의 비밀 정보를 전송하는 그 맥락에서 이렇게 HTTPS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서비스는 예,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서비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용자도 인지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왜냐? 그것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여러분의 내밀한 데이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들의 보안을 당연히 챙겨줘야 됩니다. 하지만 서비스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보안은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. 왜냐하면 타인을 어떻게 믿어요?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그래서 HTTPS 또 SSL이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HTTPS와 SSL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자, HTTPS와 SSL은 사실은 같다면 같고 다르다면 다릅니다. 예, 좀 디테일하게 보면 다르고 뭐 포괄적으로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그럼 왜 그러냐면 SSL 위에서 HTTPS가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자, 여기 제가 구글 이미지에서 그냥 검색해서 아무거나 가져온 겁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셀 위에 HTTP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SSL TLS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TCP/IP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네트워크 통신을 할 때는 이렇게 계층적으로 이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SSL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HTTP, FTP, Telnet,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그 위에 레이어로 두고 있습니다. 자, 이 관계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. 이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자,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고 웹이라는 것이 있죠. 아니, 이거보다 더 쉬운 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데 근데 또 인터넷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.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와 그리고 웹브라우저, 인터넷 익스플로러죠. 그리고
다음, 저희 어머니는 다음을 주로 씁니다. 그 다음을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합니다. 예. 그런데 사실 컴퓨터와 윈도우, 그리고 웹브라우저, 그리고 다음이라는 어떤 특정한 서비스는 서로 다르잖아요. 하지만 다르지만 서로 계층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 계층적인 관계를 저희 어머니는 구분할 수 있는 뭐 능력은 없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퉁쳐서 컴퓨터, 퉁쳐서 그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,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SSL이라는 것이 더 포괄적인 것이고, 그 SSL이라고 하는 통신 방법 위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HTTP고, 그 HTTP가 SSL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HTTPS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대충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. 자, 그러면 또 SSL과 TLS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. 이것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사실 같은 겁니다. 자, SSL이라는 것은 넷스케이프에 의해서 발명됐습니다. 넷스케이프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더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한 인터넷상에서 그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바로 SSL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, 예, 그 SSL이라는 것이 이 보편화되면서 그것이 표준화 기구인 IETF로 이관됐습니다. 이 그 관리가요. 그러면서 그 이름이 TLS란 이름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SSL과 TLS라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식 명칭은 TLS가 맞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그 이름은 역사적인 이유로 SSL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HTTPS, 또 SSL, 또 TLS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용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교통정리를 좀 해드렸고요. 이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이 SSL 인증서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가, 또 SS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가,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